No! God, please, no! No!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LJ테크사의 불칸 장갑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LJ테크의 장갑은 구급, 군안, 레펠, 특수 임무용 장갑을 만드는 회사고 천연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고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심지어 전체 열손가락이 전도성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연 염소 가죽 중에도 가장 최상급의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크 장갑을 사서 손에 안 맞거나 조금 뻑뻑하거나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었을 때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중 덧댐 처리가 되어 있고 봉제선도 마찬가지로 이중 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인증서와 성적서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 장갑을 바이크용 장갑으로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착용과 찰착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우리가 라이딩을 하다 보면 손에 땀이 난다든지 비가 와서 우리 장갑이 모두 젖는다든지 했을 때에도 장갑을 못 벗거나 내피가 딸려오는 그런 일이 없이 무조건 편하게 이렇게 장갑을 끼고 뺄 수 있다는 것도 극강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탈부착이 편안한 이유는 내피가 배임 방지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배임 방지 원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접했던 케블라 원단과 비슷한 원단이지만 이 원단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LJ테크에서 직접 개발한 특수 배임 방지 원단으로 특허를 받은 원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수 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HMWPE, 즉 초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서 배임 및 마찰, 마모에 강한 소재이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낚싯줄 만드는 소재로 인장 강도가 강철의 5배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LJ테크에서는 원사를 융합, 가공해서 배임과 마모 강도를 수요자가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에서 강화 폴리에틸렌, 나아가서는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진화한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끔씩 바이크용 장갑 중에도 일부 케블라 원단이 들어있기도 하는데 그런 장갑 같은 경우는 손등이라든지 그냥 손바닥의 일부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손마디 끝까지 특수 원단이 들어있는 장갑은 이 불칸 WR 장갑이 유일합니다. 역시나 이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에 특수 임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군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맞춤 장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크용 자켓 그리고 바지 이런 것들은 가죽으로 된 소재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특수 원단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뭐 슬립이라든지 바이크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슬립에 의해서 피부의 열상, 피부의 벗겨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천연 염소 가죽을 포함하여 특수 원단까지 이렇게 덧대어 있는 거는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취미와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불칸 88WR이 가격이 얼마냐? 일반 바이크 브랜드에 대비해서는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저가 브랜드의 바이크 용품 중에 X라든지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과 비교해서도 이 가격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급 원단과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쟁력 있고 레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장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길들이기가 필요 없는 그리고 최고급 원단과 특수 원단 그리고 최고급 마감으로 이루어진 국내산 불칸 88WR 장갑을 유리나무.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2022년 시즌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